지금부터 주식회사 LNF와 대구광역시의 2차전지 종합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그리고 저희 자랑거리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수출 관련해가지고는 수출업 연말에 한 번 더 대표님하고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 뭐 세계 최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LNF 제품은 세계 최초다. 요 키워드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흥급제 사업, 그리고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. 1.5조 정도가 되고 매출액은 10조가량 예상이 되며 직접 고용 인원은 한 3,000명 그 2차전지 종합 글로벌 회사다 요거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여기 낙성군 고진이라는 동네는 전국이 중고등학교 다니던 당시에 아주 시골이었어요. 시골쯤으로 갈 때 이 달성군진 지나서 왔거든요. 달성군진 지나서 청년 이방으로 와서 거기서 대구의 제일 중심 산업단지가 됐는데 이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돌아가서 앞으로 달성군진을 그리고 이 현풍면을 중심으로 그것보다는 표출을 났습니다. 그래서 2차전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. 서부도시에서 천방산업도시를 변모하는 중심에 LNF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 직원들이 정말 훌륭하고 똑똑하고 호흡이신데요? 굳이 면입니다. 여기는 굳이 면입니다. 호흡이 또 없으신데요? 당분나 굳이 안 그렇습니다.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다 해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또 여기에 젊은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굉장히 수상입니다. 오늘 수사회학식 특급분자에 참석해 주시는 형님들 제가 대구 시청에서 MOR 때보다 저희 관방회장이 훨씬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최근에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오늘 이 MOU 수사회학식은 LNF의 향후 10년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LNF 전임 직원들이 기대하고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꼭 상당히 기쁩니다. 지금 올 초에 그 정부에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이 땅이 저희 것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17만 평 저 땅 같이 올 때까지 대구시에서 원스톱 보안 지원 해주실 거로 스텝이 있고요. 앞으로도